표지판을 묶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반생을 반으로 접었죠. 반으로 접어서 말뚝에 연결합니다.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, 사람의 손으로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겨줍니다. 그리고 이 고리 부분을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놓습니다. 그리고 신호를 이용해서 반대편에 집어넣죠.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. 다시 넘겨주면 되겠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생 끝부분을 조금 길게 해야 합니다. 정확하게 맞추면 이게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. 신호를 가지고 반생을 좋으면 이 나무를 어느 정도 파고들겠죠. 어느 정도 파고들어야 이게 뭡니까? 고정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남은 부분은 접어서 아래로 향하게 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작업이 완료가 됐죠.